자, 득이절 종속절입니다. 자, 이번엔 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 절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 개념이 두개 이상의 단어. 아, 이거 아니에요. 두개 이상.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모여 있습니다. 근데, 모이는데, 모였습니다. 주어 동사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이 길어, 그죠? 말이 길어. 이게 이제 절입니다. 절. 근데 절은 등위절과 정축절이 있는데, 예. 이 등위절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금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주어 동사 관계를 가지고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은 요겁니다. 종속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위절이라는 것은 문법에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이라고 하면은 종속절을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종속절. 그럼 얘도 품사 역할을 하는데 어떤 품사 역할을 하죠?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그죠? 야, 이거 좀 머리가 아프다. 자, 그런데 구와 똑같습니다. 얘도 처음에 뭐로 시작되느냐를 보면 돼요.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뭐냐 이걸 보면 되는 겁니다. 자, 형용사절은요, 관계사로 시작됩니다. 관계사. 다시 형용사절은 뭘로 시작된다? 관계사로 시작됩니다. 관계사. 자, 명사절은 뭘로 시작된다? 의문사. 그 다음에 대절. 다시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은 뭘로 시작되는 거냐면 대수로 시작됩니다. 대. 그 다음에 의문사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왓으로 시작됩니다. 왓. 이 왓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중에서 유일하게 명사절이 있고요. 간단하죠? that, 의문사, what. 요게 이제 명사절입니다. 요걸로 시작되면은, 아, 뭐다? 명사절입니다. 그 다음,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은 관계사로 시작됩니다. 그럼 형용사절입니다. 간단하네.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은 나머지. 나머지 접속사. 뭐, because. 이런 것들. while. 뭐, before. 이런 거. 이런 거. 얘 종류가 많습니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니, 그러면. 아, 저는 접속사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사절로 보면 돼요. 부사절. 그러니까 그 명사절과 형용사절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면 돼. 알죠? 명사절과 형용사절에 뭐가 들어가는지 잘 보면 돼.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다 부사절로 보면 됩니다. 어떤 학생은 부사절 다 외우려고 그러더라고. 예, 네, 다 외우면 좋아요. 그럼 점수가 잘 나오죠. 근데 아, 저는요, 너무 안 외워져가지고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명사절, 형용사절만 보면 됩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건다 부사절로 보면 됩니다. 자,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더 이상 내용 하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자, 책 내용 다시 봅시다. 자, 등위절, and, but, or, for로 대등하게 연결됩니다. and, 그리고, but, 그러나, so, 뭐뭐해서, 이런 뜻입니다. 등위절 시험에 안 나와요. 안 중요합니다. 얘는 참고만 하세요. 뜻도 얼마 없어. 별 의미가 없어. and 첨가, but 역접, so 인과관계. 이게 모양이 단순하죠. 왜 단순한지 알아요? 뜻이 없으니까 거의. 뜻이 별로 없으니까, 별게 없으니까 모양도 간단한 겁니다. 보통 단어가 복잡하면 뜻도 되게 복잡하죠. 근데 단어가 간단하면 뜻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뭐 간단하죠. 선택, 오하는 선택, for, 이유. 왜냐하면
자, 명령문 and와가 있습니다. 요 정도만 좀 알아두세요. 명령문 and와는 명령문 and 뭐뭐 해라 그러면 명령 5화는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자, 종속절 중요합니다. 별 붙여야 돼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속절 절이라고 하면 종속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학생 막 등절에 막 초점 두고 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 종속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맨날 이것만 시험에 나와. 주절에 속한 절. 참 심플하네, 그죠? 주절에 속한 절. 그죠? 아닙니다. 책 좀, 책을, 이게, 설명을 하다 보면 약간 좀 틀리게 설명하는 게 가끔 나옵니다. 주절에 속한 게 아니고요. 문장이 있어. 문장에 일부러 속해 있는 절입니다. 왜? 야, 이 명사절이 주절이 될 수도 있어. 주어 역할 할수 있잖아. 그래서 문장의 일부가 되는 절입니다. 문장의 일부가 돼. 주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보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부사처럼 문장 전체 수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갑니다. 예문을 봅시다. 야, 여기 음식점이 있어. 식당이 있어. 열어. 몇시 열어? 오전 10시 열어. 그리고 말이야, 마지막 주문은 이루어지는데 7시, 오후 7시 이루어지는 거야. 등위절입니다. 다음, 우리 믿고 있지? 뭘 믿고 있습니까? 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됐! 딱 나오는 순간 명사절이다. 됐 나오는 순간 바로 명사절이다. 명사 나오면 그 다음 뭐 생각해야 돼? 주목보. 명사니까 뭐다? 주어, 목적어, 보어 따져봐야 됩니다. 어디 볼까? 우리 믿고 있지? 이거를 믿고 있어. 주어동사 뭐라고? 목적어절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목적어절. 그죠? 목적어절을 이끈다. 그러니까 뭐죠? 을을. 다시. 얘가 무슨 색깔 좀 구분시켜야 되겠어. 그죠? 대수로 시작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명사절이야. 그런데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품사로서는 명사고 문장 성분으로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을을로 해석해야 되나? 을을. 그죠? 우리 믿고 있어. 우리가 get a pay raise, 봉급의 인상을 하게 될 거다. 올해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따라따따따 나봅니다. 65 같이 보겠습니다. 아, 59번. Find a job. 야, 일좀 찾아봐. 그 일은 말이야. 그 일이 make you happy. 너 행복하게 만들 거야. 자, 이게 뭐다? 바로 관계대명사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바로 형용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해석하는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자, 무조건 명사가 앞에 나오고요. 플러스 여기 관계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사가 어딘가 나오겠죠. 이렇게. 아, 물결이 빠졌네. 이렇게. 요거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됩니다. 관계사절은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맞잖아. 너를 행복하게 하는. 너를 행복하게 하는. 그잖아. 너를 행복하게 하는 직업. 됐잖아. 자, 그다음에 여기 관계사 있죠? 이 관계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 관계사 해석 안 합니다. 해석 안 하잖아.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자리. 맞죠? 다음. 그 다음에 이 관계사는 명사 수식해 줍니다. 명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식어로 쓰입니다. 이렇게. 다음. 야, because there was heavy rain. 야, 폭우가 있었어. 그래서 말이야. 그들은 취소했지. 야외 행사를.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거 because 종속 접속사 나왔습니다. 종속 접속사. 우리가 알던 접속사. 우리가 알던 의문사도 아니고 관계사도 아니야. 이상한 거네? 아, 그럼 뭐다?
종속 접속사 되겠습니다. 얘는 특징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종속 접속사의 특징.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있는데 얘는 종속 접속사는 아닙니다.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종속절지를 이끕니다. 자, 진짜, 정말, 그냥, 오리지널 종속접속사 이겁니다, 이거. 오리지널. 아니, 아까 의문사도 있었지 않아요? 아니, 의문사는 종속절을 이끌지만, 의문사입니다, 품사는. 얘가 진짜 오리지널 종속접속사입니다. 다시, 종속접속사입니다. 자, 종속접속사가 나오면, 뒤에 주어동사가 나옵니다. 어순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절이다? 종속절이다라는 겁니다. 종속절. 그리고 이 종속절은 품사가 무조건 부사로 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절이냐? 얘를 주절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주절은 품사가 있나요? 없어요. 얘는 품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주절을 앞에 쓰고 싶어요. 그러면 종속접속사가 뒤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1번, 2번, 네. 3번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주어가 있고, 갑자기 종속접속사가 중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동사가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 따라서, 종속접속사가 있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종속절이라고 한다. 종속절은 위치가 자유로워요.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1번이나 2번으로 많이 쓰입니다. 3번으로 쓰면 헷갈리니까 보통 1, 2번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종속절은 지 마음대로 위치가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근데 딴 애들은 그렇게 함부로 못 합니다. 왜 못하는지 알아요? 아니, 명사가 주어로 쓰이면 주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부사니까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자, 수지가 있어요. 수지는 좋아한다. 이걸 좋아한다. 아빠의 농담을 좋아해. 그러나, 절대로 하진 않습니다. 웃지 않았다, 그것에. 여기 대미요. 뭐냐면 아빠의 농담 얘기하는 거야. 등유절 나오는 겁니다. 야, 별로 안 중요하니까 딱한 문장 나오고 끝났잖아. 그죠? 등유절 별로 안 중요하니까 딱한 문장 나오고 다 종속절이잖아. 보자. 자, My question is who 뭐뭐뭐 되겠습니다. 예, 의문사입니다. 자, 여기 who부터 여기까지 딱 보어로 쓰이겠습니다. 보어. 보어죠. 이거 왜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절대로 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품사를. 역할을 보라 그랬어요. 자, 선행사 없죠. 선행사 없으면 의문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후가 있습니다. 후가 있고 여기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명사가 없어. 그럼 이제 의문사입니다, 얘는. 자, 근데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대시 있어요. 대시 있는데 대답해 여기 명사가 있습니다. 얘랑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관계사입니다. 자, 근데 말이죠. 대시 있는데 명사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둘이 달라요. 그럼 얘는 뭐다? 접속사입니다. 자, 여기 대시 있는데 대답해 명사가 없어요. 그럼 얘는 접속사입니다. 모양을 보고 판단은 안 됩니다. 모양 보고 역할을 봐야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질문은 뭐냐? 누가 그거를 내보냈냐는 거죠. 클래스 분류된 문서를. 야, 분류된 문서를 누가 공개했는지냐? 그게 질문이다. 클래스파이드. 분류가 됐던 뜻이죠. 분류가 된 거야. 다큐먼트 문서란 말이야. 그죠? 야, 분류되면서 누가 공개했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나는 소개했다. 친구를 내겠습니다. 소개했다는 얘기죠. 그 친구, 나는, 가르치겠습니다.
Who is a famous author to you? 너한테는 엄청난 유명한 작가인 내 친구를 소개했다는 얘기죠. 소개할 거다라는 얘기죠. 자, who? Friend 선행사 나왔습니다. 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뭐로 쓰인다? 형용사로 쓰이는 겁니다. 명사 수식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As soon as the class was over. 자, as soon as. 자, 이거 접속사. 이게 덩어리입니다. 뭐뭐 하자마자라는 접속사입니다. 자, 수업이 over, 비오버 끝나다는 뜻이죠. 끝나다, 끝나자마자. 학생들은 카페테리아로 뭐죠? 달려갔다. 식당으로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as soon as 갑니다. 종속 접속사로 시작되는 문장. 종속절이죠. 얘는 부사 역할합니다. 그죠? 종속절이죠. 예, 부사 역할하는 겁니다. 자, sign up for the singing contest, singing contest 되겠습니다. Singing contest. 야, 신청해라는 얘기죠. 노래 대회에 신청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후회할 거야. 나중에 이런 얘기죠. 야, 이거 해. 우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할 거다는 얘기입니다. 자, 명령문이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 뜻이 뭐라고? 뭐뭐 해라 이런 뜻입니다. 명령문입니다. 너 이거 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아 나오면 명령문 우아입니다. 그다음에 he didn't tell. 근데 말하지 않았지. 우리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 자, us는 간접 목적어입니다. The reason은 직접 목적어입니다. Y가 나왔죠? 가르쳐야 되겠어. Y의 선행사가 the reason이 되겠습니다. Y는 관계부사입니다. Y는 관계부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 무슨 이유죠? 그가 오늘 아침에 짜증낸 이유를 짜증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it's certain that. 야, 이거 가짜입니다. 이 가짜 주어. that절 있죠? 이 that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아, 진짜 주어입니다. 진 주어. 그다음 여기 대시 있죠? that. 대시 있습니다. that. 요 that. 요 that은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자, 이거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그죠? 자, fallen tree. 자, 이거 넘어진 나무가 있어. 나무가 교통사고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은 확실한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when 뭐뭐뭐 되겠습니다. 요거 여기서 너까지 가르쳐야겠어요. 바로 when 접속사죠. 아, 무슨 접속사다? 얘가 종속 접속사죠. 종속 접속사로 시작되니까 얘가 종속절이 되겠습니다. 부사 역할하는 거지. 승객들이 집어들었습니다. 그 가방을 집어들었을 때, 이 개가 있었습니다. 개가 있었는데, 스니퍼 도그라고 합니다. 스니퍼 도그라는 것은 뭐냐면, 이 스니퍼가 냄새를 킁킁킁 맡는 거거든? 냄새를 킁킁 맡는 거야. 그래서 탐지견이야. 탐지견이 짖기 시작했다. at, 그를 향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스니퍼 도그. 마약 탐지견. 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weather 되겠습니다. weather 뭐뭐뭐뭐뭐뭐뭐 여기까지 가르치겠습니다. 자, 이게 인지 아닌지죠? 인지 아닌지. 그녀가 우리 북클럽에 가입하는지 아닌지는 이게 주어죠. 이게 depends on 달려 있다는 얘기죠. 그녀의 일정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케줄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로 쓰이니까 당연히 명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웨더는 인지 아닌지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소피아는요, 원더 궁금하다 이런 얘기죠. 궁금했어, 궁금해하다. 무엇을? 자, 이게 if가 잠깐만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때는 뜻이 뭐다? 원더 다음 if는 보통 인지 아닌지로 씁니다. 인지 아닌지. 궁금해했어. 그녀가 잘못된 걸 했는지, 잘못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했지. as. 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남자가 looked offended 되겠습니다. 보긴 봤어. 어떻게 봤냐면은, 불쾌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남자가 불쾌해 보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as가 이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입니다. 이게 as가. 그래서 이 as 여기 절이 종속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if 절 있죠? if. if로 있는 요절 있죠? 이렇게. 요거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목적어. 문장에서. 원더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목적어. 그러니까 얘는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 역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퀴즈. 명사, 형사, 부사서를 찾아서 쓰십시오라는 얘기죠. 자, 프로페서 말했습니다. that. 잠깐만. that. 접속사하고 이런 거 의문사 이런 거 찾으면 됩니다. who. 네, if. 이걸 찾잖아. 다시. 이 절을 찾는다는 것은 절의 특징은 뭐냐면 절은 의문사. 그죠? that. 그죠? 관계사. 그 다음 뭐죠? 또 뭘로 시작됩니까? 종속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면 되는 거야. 요 놈을 찾으면 이제 절이야. 이게. 그러니까 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구는 to 부정사. 아이고. 구를 찾으려면 구는 뭘로 시작되느냐? to로 시작됩니다. to. 그 다음에 ing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PP로 시작됩니다. 전치사로 시작됩니다. 이게 구야. 그러니까 구와 절을 찾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집을 찾을 때집 주소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보느냐, 무엇으로 시작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대절 보겠습니다. 잠깐만. 프로페서 say that. 수년치 후 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괄호 치겠습니다. 대절이 여기서부터 네, 수년치 여기 괄호 한번 놓쳐야겠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We'll get a F on their essays. 여기까지 괄호 치겠습니다. 자, 지금 괄호가 이게 대절이야. 이게 대절입니다. 대절. 대절입니다. 이게. 그리고 얘는 목적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목적어. 문장에서. 그러면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자, 이 say가 있죠? say의 목적어입니다. say that. 라고 말했어. who 갑니다. who. 구분하자,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미안하다. 빨간색으로. 자, who. 자, 이렇게. student가 선행사죠? 그래서 who는,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왜 이래? 여기까지. 이게, 형용사로 쓰이는 거야. 맞죠? 후가 관계대명사니까. 후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student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ven if 있습니다. 자, even if는 종속 접속사죠. 그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종속절이죠. 종속절. even if. 지금 절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